네, 고산지대에 최적화된 기타리스트 은총씨 모시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캠벨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고산지대에 특화된 기타리스트.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 저희가 그 고산클린 막 이런 거 네, 얘기했었죠. 네, 볼리비아 개인. 저는 고산지대 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볼리비아에서 거의 뭐 약간 그 희박한 산소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소의 농도가 풍부한 이 지상으로 아, 내려오게 되면은 뭐 기타 뭐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뭐 거의 네. 개왕권 쓰는 느낌으로 네,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과 정신의 방해. 그렇습니다. 고산 기타 리스트 은총 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듀젠버그는 네. 은총 씨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듀젠버그의 어떤 사운드를 지금 굉장히 저희가 뭐랄까 은총 씨의 손맛으로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더 이상 듀젠버그 사운드를 은총 씨가 안 쳐주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네 아주 특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그 진짜 고득점을 받았던 그 시리즈들 전부 다 은총 씨가 해주셨는데 예전에 가장 또 충격적이었던 고득점 시리즈는 대표적으로 역시 쉑터가 있었죠. 그렇죠. 네. 쉑터 시리즈에 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는 즐기고 있는 시리즈가 지금 이 듀젠버그 시리즈예요. 네, 그래서 뭐 워낙에 괜찮은 기타고 뭐 잘난 것도 잘 알겠으나 자꾸 밑에서 이런 걸 보내는 이런 그렇죠. 네,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게 네. 유난버그예요. 유난버그. 네, 그래서 뭐 유버. 좋은 건 알겠지만 밑에서 자꾸 뽐뿌를 주니 네. 괜히 뭔가 깔 거 없나 찾아보게 네. 되는 또 반골 기질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고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듀젠버그고요. 오늘의 할 기어는 이 마이클 캠벨 모델인데 마이클 캠벨 예전에 저희가 했던 거에서 40주년 기념 모델로 그냥 스펙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스펙이 뭐냐? 컬러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번에도 저희가 그 이제 스파클 피니쉬 하면서 돈을 조금 올려봤고 사운드는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이라도 뭐 기념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스펙이 변화되거나 이러면은 진짜 뭐 실측 뭐 그런 수치들이 다 달라지는데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듀젠버그는 진짜 약간 집착적으로 스펙들이 네. 똑같습니다. 뭐 뒷둘레나 두께나 이게 뭐 미리의 오차가 없이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사실 보셔야 뭐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펙 굳이 읽으면서 보여주실 필요 없을 거. 그냥 외관만 좀 보여드려도 네, 뭐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똑같아서 네. 거의 읽어주시죠, 그 수치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타이고 네. 위에 컬러만 올라갔기 네.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 사운드 그대로 그냥 복습한다는 네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뭐 은총 씨의 머리 색깔과 아주 잘 어울리는 네. 이게 이제 까탈리나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엣지 있네요. 네, 예뻐요. 예쁜. 아니 뭐 파란색 기타도 잘 어울리고 초록색 기타도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스파클링 기타도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머리 잘하셨네요. 뭐, 맞는 머리에 맞는 머리 다 잘 어울립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얼라이언스 마이크 캠벨 1 모델을 했었을 때 이제 점수가 9.0, 9.5, 9.0, 9.0, 9.5, 9.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이게 듀젠버그에서는 초고득점은 아닌 게 막 10점이 막 난무했었던 막 기어들도 있다 보니까 네. 9.0, 9.5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 왜 그랬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다른 모델들이 전부 다 300만 원대 초중반에 이 위치에 있는 데 비해서 이 마이클 캠벨 모델은 20% 할인을 적용했음에도 유일하게 400만 원이 넘는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8만 5천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스파클링 피니시면은 또 피니시 값을 더 받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때 올려받았기 때문인지 요거는 스파클 피니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변동이 없다라는 나름대로 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40주년 기념 모델의 서비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408만 5천원입니다. 자 오늘 은총씨와 3대 연속으로 또 듀젠버그 3차전을 해볼 건데 다음 시간 것도 좀 비싸요. 스타플레이 TV 커스텀 요게 399만 8천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닉 모델입니다. 스타플레이 TV 포닉 이래서 399만 8천원 그래서 오늘은 약간 고가의 모델들 위주로 저희가 시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330만원대에 워낙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가격대를 올려갖고 퀄리티를 높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퀄리티는 이미 그 밑에서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이쪽은 뭔가 기념 모델 혹은 커스텀 디자인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뭐랄까 의미 부여를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 사운드 외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모델들입니다. 네, 유난버그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젠버거는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 네, 제작되는 모든 기타를 편차 없이 완벽하게 제작한 거 인정. 저희가 맨날 재잖아요. 재다 보니까 인정. 왜 팬더를 맨날 그렇게 똑같은 스트라토캐스터도 계속 되냐면은 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는 거거든요. 네, 뭐 어느 건 4, 3, 어느 건 4, 5, 6, 7, 8에 7, 7에 7, 9에 뭐 난리도 아닌데. 근데 이건 진짜 막 재면 재를 때마다 똑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재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인정. 그렇습니다. 요거 볼게요. 얼라이언스의 마이클 캠벨 40주년 기념 모델은 마이클 캠벨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시그니처 모델로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죠. 마이클 캠벨이 1950년생이더라고요. 50년생이.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0, 30살 때부터 주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보면은 70이 된 거고 내년에 이제 칠순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카탈리나 그린 색상으로 제작이 된 모델이고요. 유난 떠는 얘기 다 빼겠습니다. 뭐 하도 뭐 매시간마다 유난을 떨어갖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또 픽업 세트를 보면은 뭐 듀젠버그에서 가장 밀고 있는 도미노 P90과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세트로 네. 제작이 되어 있고요. 최고인 것 같아. 네, 이 조합이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조합이에요. 스타플레이어 TV에서 제일 처음 했었던 넥 쪽에 도미노 P90, 브릿지 쪽에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요게 지금 이 마이클 캠벨 40주년 기념 모델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도 요 같은 픽업 조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40주년 기념 모델에도 또 같은 픽업 조합. 이 듀젠버그에서 가장 밀고 있는 조합이라고 봐도 과언이 좋아요, 아니겠습니다. 발라스가. 네, 그리고 네. 뭐 자랑. 맨날 했던 자랑 이제 네. 그만. 네. 자, 그래서 요거 스펙 쭉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485,000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네. Made in Germany. 전장 104.5cm. 무게 38.1kg. 38.1kg요? 네, 38.1kg면 큰일이 나겠죠. 네. 와, 굉장히 무거운 거죠. 사람 하나를 들고. 네. 이건 뭐 고산지대에서 아무리 훈련해도 네, 불가능한 거죠. 3.8 포도로도 못 쳐요. 네. 그렇습니다. 3.81kg. 죄송합니다. 네, 큰 혼란을 야기했네요. 예. 제가 두께는 45의 조감으로 보면 아래 위 탑백 그 네, 아치가 다 있어요. 60입니다. 네. 12프렛 뒷돌레는 78mm고 이거 다 똑같아요. 다 진짜 신기하게. 네, 탑에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 라미네이티드 플레인 메이플 PUR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에는 뭐 이거 이제는 계속 봐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듀젠버그의 Z 튜너스 아트 디에고 버튼입니다. 예쁘게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착착착 된 거 아트 디에고. 네, 너트 너비는 42.5mm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너트 재질의 아티피셜 머티리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체 제작한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머티리얼들을 혼합했다고 하는데 뭘 혼합했는지 안 가르쳐줘요. 아, 그렇죠. 약간 레시피 비밀인 너트입니다. 예.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점버 프렛, 픽업은 넥 픽업의 듀젠버그 도미노 P90, 그리고 브릿지의 듀젠버그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입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듀젠버그 스틸 세들 브릿지 디럭스 트레몰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하신 스펙이겠지만 한번 복습해봤고요. 네. 사운드도 쭉쭉쭉 메이킹해볼게요. 밴더 클린톤부터 가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게 뭐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픽업 셀렉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넘기는 이 느낌 되게 좋아요. 맞아. 그 손맛 자체가 예, 보통은 이렇게 틱틱틱 이런 건데 이거는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약간 이런 덜커. 느낌으로 자동차 되게, 기어 넣는 느낌이야. 맞아. 기계 장치 딱 만지는 느낌 들죠. 맞아요. 기어 넣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가볼게요. 튜닝할게요. 역시 고산 기타리스트. 예. 네. 바로 튜닝해주고 좋습니다. 그랜드 빈티지의 짱짱한 사운드. 그게 가운데가 기가 막혀요. 네. 이거. 이게 이제 도미노 빈티지. 예. 도미노 빈티지. 이 사운드가 진짜 정말 상징적인 사운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노 P90. P90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맛이 아니고요. 이 짱짱한 거 봐.
박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그 하프톤 특유의 비닐 소리가 예. 마찰에서 더 많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죠. 도미노 피공어 사운드 좋습니다. 자, 이제 팬더에서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와, 가운데다. 멋있습니다. 역시 날 마샬 게임도 한번 그냥 상징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밴드죠? 네. 네. 그래서 독일 거니까 한번 쳐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죠. 네. 네.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의 그랜드 빈티지. 그러니까 그랜드 빈티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락기타의 완전히 코어가 살아있는 쭉쭉쭉 하는 사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탁 풀려 있는 빈티지도 아니고 그 중간 영역의 어딘가 꺼끌꺼끌하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코어가 살아있는 개인 톤의 그 영역을 딱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랜드 빈티지의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약간 좀 이 사운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 네네. 사운드에 네. 그랜드 빈티지 태고 태고죠 태고 네. 네 태고 험버커 네 그리고 그랜 도미노 연쇄 네. 네. 태고 험버커와 연쇄 네. 피구공의 연쇄, 조합으로 네. 연쇄 피구공 그렇습니다. 자 연쇄 피구공과 네, 태고 험버커 네. 네. 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픽업 조합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뭐 그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노벨존 같은 노벨존 그런 같은 개념으로 거. 이제는 태고 연쇄 네. 네. 태고 연쇄 조합을 태고 연쇄 TDC 네 나 TDC TDC는 TDC는 범용성? 타이거 드래곤 캐슬 범용성 네, 그렇죠. TDC 네 요새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쭉 들어봤고요. 요것도 멋진 연주곡 우종 씨의 그렇죠. 시연 반주에 묻혀서 한번 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아, 잘 듣고 왔습니다. 그 반주를 아주 잘 골라갖고 오셨네요. 아, 이번 뭐 점점 갈수록 뭔가 진짜 멋있어요,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눈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7화에 좀 특이한 모델이었죠? 메테오라. 메테오라. 네. 팬덤 멕시코의 메테오라 HH 메테오라 메테오다 할까요? 막 이랬었는데 네, 네. 네 좌스콰 우피포님 이 기타를 보고 있노라니 얼마 전에 팔아먹은 익스플로러가 생각나 또 팔았어 팔아먹었대 또 네, 멋지기야 참 멋집니다 소리는 뭐 뛰어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익스플로러를 파는 이유는 보관의 불편함입니다 맞는 케이스 구하기도 힘들고 스탠드에 세우기도 불편하고 그쵸. 메고 댕기다가 여기저기 쿵쿵 치받기도 쉽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팬더의 익스플로러 와, 네 약간 괜찮네. 그런 느낌이죠 팬더 익스플로러 소리는 네. 무난 간지는 가득 보관은 불편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보관인데 네. 익스플로러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샀다가 팔아 먹기 좋은 기타 네, 자스카 오피부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사주 편 드릴게요 그 도미노 P90의 D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비싸도 괜찮다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싸도 괜찮다 비싸다는 느낌 아직도 못 들, 안 들죠? 근데 뭐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듀젠버그에서는 지금 어쨌든 비싼 야, 제일 비싼 4자가 앞에 네. 붙어버리니까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4자 기타예요 네 4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4자 기타예요 자 저는 이제 뭐 기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가 그때 마이크 캠벨 1에다 드렸던 한 줄 평이었거든요 저는 듀젠버그 연쇄 반응 이렇게 연쇄 드리도록 반응. 하겠습니다 도미노 P90에서 시작된 네. 연쇄 반응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때 몇 점 줬지 똑같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9.0 은총씨는 9.5 저는 9.0 난 9.5 줄래요? 그렇군요 저도 똑같이 9.5 드릴게요 9.5로 통 대동단결은 네. 싫은데 9.5, 9.5, 9.0 네, 왜냐하면 예,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왜냐하면 그때랑 비교해갖고 더 점수를 올려드릴 만한 포인트는 없어서 없었죠. 똑같으니까 여기서 점수를 올려드린다는 건 이것 때문에 0.5를 더 준다는 건데 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뻤습니다 네, 그때도 이뻤고 네. 지금도 이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점수엔 변화가 없다 네. 일어나기 싫어서 9.0을 고수한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분 긍정은 뭐 아니 뭐 까짓거 일어나면 되지 뭐 네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비해서 40주년 기념 모델은 총점에서 0.5가 늘었다라는 네,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에... 300만원의 3자 기타인 척하는 4자 기타 399만 8천원 뭐야 이게 스타플레이 TV 커스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마이크 캠베 할아버지 70세 칠순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입니다 키어타임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해.